기다렸던 BTS 프루프 앨범이 도착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번 엔솔로지 앨범 프루프는 스탠다드 버전의 앨범과 컴팩트 에디션으로 나뉜다. 두 에디션은 내부 구성품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뜯으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앨범은 위버스샵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포토카드 한 장과 아크릴 액자 그리고 페커포토를 받을 수가 있다. 오늘은 앨범은 하나만 일단 언박싱을 해볼 생각인데 위버스 특전은 총 3개가 와서 모두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이쪽에 있는 건 세컷포토인데 랜덤 7종 중에 한 종이 들어있다. 하나씩 좀 보면 짠! 정국이다. 너무 예쁘다. 약간 흑백이네. 정국이. 그 다음은 짠! 슈가. 너무 예뻐. 마지막은 짠! 태영이다. 태영이도 너무 예쁘다. 역시 흑백 느낌 있어. 그리고 요거는 아크릴 액자가 있는 건데 앞쪽에 이렇게 인더썸 BTS 쿠폰이 들어있다. 인더썸 많이 사용하라고 쿠폰을 두 장씩 넣어준 것 같다. 응? 이것도 드볼이 가능하겠는데? 잘 보면. 네. 이제 포토카드와 아크릴 액자를 좀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들어있는 건 짠! 지민이다. 너무 예쁜데? 이것도 되게 예쁘다. 지민이 그리고 포토카드를 넣어놓을 수 있는 아크릴 액자.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짠! 이것도 지민이네? 지민이 10년인데? 자, 마지막은 짠! 정국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특전은 지민이 정국이. 예쁘다. 포토카드. 앨범은 일단 컴팩트 버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한다. 컴팩트 앨범은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밀어서 안쪽의 내용물을 꺼낼 수가 있다. 약간 좀 하늘하늘 거리는 소재이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만들었다는 점. 약간 윙즈 앨범? 생각도 좀 난다. 컴팩트 앨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들어있는 앨범이라서 이쪽에 보면 여기에 포스트 카드랑 랜덤 포카가 들어있다. 약간 한 번에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딱 꺼내보면 일단 포스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짠! 단체다. 포스트 카드는 단체까지 총 8종이 있는데 이렇게 단체 포스트 카드가 나왔다. 그리고 포토카드는 짠! 태영이다. 태영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예쁘네. 그리고 뭐 이거는 늘 있는 QR. 그리고 이거는 짠! 그간 방탄소년단이 냈던 다양한 앨범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디스코그래피 가이드이다. 방탄소년단 앨범이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아직 모르거나 좀 헷갈릴 때 이렇게 살펴보면서 쭉 한번 보기 좋은 것 같다. 진짜 앨범 많이 냈다. 짠!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었던 건 바로 CD가 들어있는 케이스인데 앞쪽에 로고 있고 열어주면
프로프라고 되어 있고 안쪽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일단 이쪽에는 트랙리스트가 있고 옆쪽에 이렇게 CD 3개가 쪼르르 들어있다. 이것도 디자인이 예쁘네. 얘는 약간 매트한 소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이렇게 접혀있는 포스터가 들어있다. 오, 포스터가 정방형이네. 요즘 시대에 알맞는 정방형 포스터. 이것도 예쁘다, 되게. 그리고 이건 바로 부클릿. 80페이지 정도인데 안쪽에 CD 가사와 간단하게 이렇게 타니드 사진이 들어있다. 컴팩트한 에디션이기 때문에 뭐 사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쁜 타니드 사진이 곳곳에 들어있어서 가사와 함께 살펴보기 좋은 것 같다. 땡스투도 있고. 컴팩트 에디션은 진짜 엄청 컴팩트하게 들어있는 것 같다. 딱 필요한 것만 있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컴팩트 에디션을 모두 살펴봤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무게가 엄청난 스탠다드 에디션이다. 컴팩트 에디션은 이렇게 밀어서 꺼냈으면 이건 약간 옆으로 이렇게 투명 슬리브를 밀어서 열면 된다. 짠! 앞에 로고. 스탠다드 에디션은 이렇게 아웃박스가 예쁘게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듯이 열어주면 앨범 안쪽을 볼 수가 있다. 되게 멋있다.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한 번에 나오게 이런 것도 되어 있네. 오! 디테일! 여기에도 We are black proof 라고 쓰여있어. 와 대박이다. 이렇게도 써있어. 일단 한 번에 다 꺼내서 맛이 좀 봐야겠어. 일단 제일 앞쪽에 있는 건 아까 컴팩트 에디션처럼 이렇게 CD 케이스가 먼저 들어있다. 앞에 이건 이렇게 프로프라고 쓰여있고 열어보면 이건 아예 여기 이미지가 있네. 짠. 아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 CD가 일렬로 들어있고 트랙리스트가 이렇게 아래에 쓰여있다. 네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으로 들어있는 건 아마 포스트카드 그리고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봉투인 것 같다. 제일 큰 건 아무래도 포스트카드일 것 같아서 먼저 꺼내보면 짠! 지민이다. 너무 예쁜데? 짠! 컨셉 예쁘다 진짜. 네, 그럼 지민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QR이 있고 그 다음은 포토카드. 일단은 이렇게 7개짜리 세트가 들어있고 랜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세트 먼저 좀 보면 짠! 와 너무 예뻐. 또 순서대로 정리하는 벽이 있습니다. 자 포토카드를 하나씩 좀 보면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우석, 박지민, 김태영, 천정국. 사진 다 너무 예쁘다. 마지막은 랜덤 복화. 짠! 지민이네. 너무 예쁘다. 이것도 흑백이구나. 스탠다드 에디션에 있는 랜덤 복화는 이렇게 예쁜 흑백. 너무 잘 나왔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있는 건 엄청 두툼한데 바로 가사집이다. 아까 컴팩트 에디션은 되게 작게 들어있었는데 얘는 엄청 사이즈가 크다.
튼튼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까? 에필로그? 이런 거 너무 좋아. 약간 사람들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 너무 예쁘다. 사진 자르지 마세요. 너무 예쁘다. 사진 컨셉. 진짜 예쁘네. 와. 그리고 이 에필로그 북에서 중요한 게 뒤쪽에 있는데 바로 타니들 땡스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땡스투 읽어보면 다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되는 것 중 하나이다. 이거는 뭘까? 이거는 포토그래프라는 건데 에필로그도 사진이 있지만 이것도 약간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첩 같은 느낌. 컨셉북 같은 느낌인데 너무 예뻐. 큰일 났는데? 사진 다 너무 예뻐서? 약간 우리 공개됐던 사진이 여기 있구나. 예쁘다. 일단 멤버별로 하나씩 보고 하나씩 천천히 또 살펴보겠어. 컨셉은 다 진짜 너무 예쁘네. 안 예쁜 게 없네. 안 예쁜 게 없어. 짠. 태용이도. 와,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건 The Art of Proof? 라는 건데 이건 진짜 약간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네. 와, 와, 마지막. 이거 진짜 미국에 가서 들었을 때 진짜 감동이었는데. 방탄소년단이라. 그리고 스탠다드 에디션을 구입하면 이렇게 포스터를 받을 수가 있다. 포스터를 살짝 보면 짠. 포스터는 직전 앨범부터 엄청 얇은 소재의 포스터로 바뀌어서 되게 조심해서 꺼내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되게 시크한 느낌의 타니들 사진이 포스터로 담겨있다. 이번에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지 종류만 들어있다. 컴팩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이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체적인 구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것들을 되게 잘 정리해 놓은 느낌이 들어서 뭐 만약에 콤팩트랑 스탠다드 중에 하나를 구입해야 된다면 나는 스탠다드 에디션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되게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준 그런 앨범인 것 같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추억이 진짜 많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어찌되었든 타니들의 생각과 우리의 추억들로 만들어진 앨범이라서 진짜 소중한 것 같고
되게 잘 간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오늘 추억이 가득한 엔솔러지 앨범 프루프 언박싱은 여기서 끝!